안녕하세요. 지금 패션 오리나이입니다. 요즘 날씨 정말 좋죠. 저는 그래서 패션 쇼핑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결제하게 만드는 패션 쇼핑 앱, 어떤 앱이 인기가 많은지, 또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 앱들 매출액은 또 얼마나 큰지 우리 같이 살펴보실래요? 지금 패션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국내 패션 플랫폼 시장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연 190조 원으로 성장한 온라인 쇼핑 시장을 버티컬 커머스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잠깐!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우측 상단에 링크 한번 보고 오시고요. 그럼 이렇게 성장한 온라인 패션 시장이 어떤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국내 온라인 패션 시장은 이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 브랜드 패션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커머스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패션 쇼핑몰들을 모두 모아주는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패션 대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종합몰, 그리고 오픈마켓 등을 기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브랜드 패션 전문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봤을 때, 대표적으로 무신사, 그리고 W컨셉, 29cm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은 좀 분명한 정체성, 그리고 색깔을 갖고서 제품을 출시한 이 브랜드 패션 사업자들이 입점을 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처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기 흩어진 이 쇼핑몰들을 한데 모아서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그재그, 에이블리, 그리고 브랜디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무신사, W컨셉 등 이 다양한 감도의 브랜드를 보여주는 브랜드 패션 플랫폼과는 다르게 하루에 천만 개 이상에 달하는 상품들을 잘 분류해서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이 패션 브랜드, 그러니까 제조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몰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운영하는 SSF샵, 그리고 LF가 운영하는 LF몰, 신세계 인터내셔널, 코오롱 FNC도 각자 온라인 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패션 플랫폼들을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이 패션 버티컬 커머스들이 최근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숫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통업계에서 보통 얘기하는 이 거래액과 매출액의 차이를 혹시 아실까요? 우선 거래액이 뭘까요? GMV라고도 불리는데, 주로 플랫폼 기업에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금액이라 볼 수 있고요. 플랫폼 또는 유통사에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한 수량, 그리고 판매 금액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액은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주로 보는 DAT, 그러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에는 나오지 않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가 언론사나 또는 공식 채널에 발표한 내용 기반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거래액으로 회사의 규모 자체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 회사가 정말로 돈을 벌고 있는지 수익성을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은 뭘까요? 매출액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낸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업계에서 보는 거래액과 매출액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래액 숫자만 보고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래액이랑 달리 기업이 또 감사 보고서에 공시를 해야 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성장성 자체를 보기 위해서 이 거래액과 매출액을 보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비용을 되게 많이 쓰면서 매출액을 크게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출액만으로 기업이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를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매출액 밑에 여러 가지 쓰이는 비용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영업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정말로 다양한 각도로 분석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주식과 투자 관련 영상 보시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기업의 감사 보고서, 재무제표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의 성장세를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감사 보고서도 챙겨왔습니다. 우리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볼까요? 벌써부터 약간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럼 패션 플랫폼들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얼마나 활발했는지 거래액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액은 감사 보고서 나오는 지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이 숫자는 저희가 언론사에 발표된 내용 기반으로 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다들 거래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가장 높은 성장을 자랑하는 플랫폼은 무신사인데요. 지난해 패션 플랫폼 최초로 거래액이 2조를 넘긴 2조 3천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무신사가 지난해 인수합병한 29센치, 스타일쉐어, 그리고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솔드아웃 거래액까지 합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0년 대비해서 지금 9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에 질세라 동대문 패션 앱인 지그재그도 지난해 30% 이상 연 거래액이 상승을 하면서 2021년도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그재그의 경쟁사인 에이블리 같은 경우도 7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매섭게 추격을 하고 있고요. 더블 컨셉도 2021년에 거래액 3,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기업들의 실제 수익을 나타낸 매출액도 한번 볼까요? 먼저 무신사 감사 보고서를 볼까요? 우선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41% 증가한 4,667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수익이 주로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까 상품 매출과 수수료 매출이네요. 무신사는 브랜드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무신사 스탠다드라는 PB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브랜디를 보시면 1,261억 원을 기록을 했네요. 브랜디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상품 매출 그리고 중개 매출이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네요. 더블 컨셉은 1,000억 원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직접 전개하는 브랜드 프론트 로우가 있고 또 매입한 상품의 수익 그리고 수수료 매출 이게 수익의 주를 이루고 있어요. 에이블리를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20년 매출액이 526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934억 원으로 뛰었어요. 마찬가지로 상품 매출 그리고 서비스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고 지그재그는 이 카카오 스타일에 인수가 되어가지고 단독 감사 보고서는 없고요. 그래서 카카오 스타일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난해 매출이 지금 652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지그재그 영업 수익은 주로 브랜드사가 지그재그 광고 구좌에 지급을 하는 이 광고비 그리고 입점 수수료 비용이 있습니다. 특히 무신사는 2017년부터 21년까지 4년 내내 연평균 매출 성장률 64%를 기록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지금 성장세 추이라면은 올해 매출액이 5천억 원 넘어설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쓱닷컴이 인수한 W 컨셉, 카카오에서 인수한 지그재그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패션 플랫폼 모두 우수한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앞서 이 거래액과 매출액으로만은 회사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크고 있다고 해서 모두 돈을 잘 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회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지속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적자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션 플랫폼들의 적자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려면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 또는 영업 손실을 분석해 봐야 하는데요. 현재 패션 플랫폼 중에서는 무신사와 W컨셉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자 모두 영업 손실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그재그, 그러니까 카카오 스타일은 작년 2021년도에 약 3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2020년보다 영업 적자 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브랜디도 영업 손실이 2020년도에 197억 원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더 큰 폭으로 적자가 늘었고요. 에이블리도 약 두 배가량 커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흑자 내고 있는 무신사와 W컨셉을 한번 볼까요? 무신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54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W컨셉도 2021년에 3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네요. 특히 무신사는 2012년도에 법인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신사의 성장세는 기업 투자 시장에서도 꽤 관심이 높아요. 현재 온라인 패션 시장 규모가 연간 50조 원 정도인데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 무신사의 거래액이 2조 원이니까 아직까지 시장 점유율이 한 5에서 6%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최근 패션 산업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패션 플랫폼들이 많은 지출이나 적자를 감수를 하면서 서비스와 기술은 물론 인재 영입까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빠르게 거래 규모를 키워서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려는 전략인 셈이죠.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패션은 물론이고 이커머스 시장 전반적으로 무조건적인 높은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 분위기, 흐름에 따라서 패션 플랫폼들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M&A를 통한 시너지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 고도화 전략이에요. 우선 첫 번째, 플랫폼 간의 투자 합병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투자와 합병으로 정말 든든한 파트너들을 만난 만큼 올해부터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29cm 스타일쉐어와 손을 잡고 브랜드 패션 시장 내에 영향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무신사가 계속 진행하고 있던 입점사와의 파트너십을 29cm와 스타일쉐어와에도 확장을 하면서 그 성과가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기도 한데요. 29cm는 올해 1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72% 이상 증가했을 정도고요. 그리고 스타일쉐어도 지난해 입점 파트너 지원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참여 브랜드사 거래액이 73%나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W 컨셉도 신세계 그룹과 시너지를 활발히 내고 있는데요. 올해 3월에는 신세계 백화점 경기점에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브랜디도 최근 동종 서비스인 서울 스토어를 인수를 하면서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테고리 고도화 전략이에요. 이 카테고리는 두 가지 방향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패션 카테고리 내에서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 그리고 아예 패션 외에 다른 산업이나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신사는 영캐주얼 그리고 스트릿 패션 분야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럭셔리나 골프 그리고 스포츠 이렇게 더욱 좀 전문화된 그런 패션 영역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키즈 그리고 40대 여성 패션 등 타겟도 확장을 하면서 패션 영역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그재그도 비슷한데요. 작년 말에 40대, 50대를 공략하는 포스티라는 서비스를 새로 출시했고요. 브랜디도 여성 쇼핑앱 외에 하이버라는 남성 쇼핑앱을 런칭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패션 외에 아예 다른 상품을 확대하는 전략으로는 W 컨셉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에 가전 등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인테리어 품목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렇게 패션 플랫폼들이 패션 외에 다른 카테고리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종합몰과 다른 점이 뭐야? 이렇게 차별화 포인트가 좀 약화된다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버티컬 플랫폼으로서의 매력이 좀 반감된다라고 보는 관점일 텐데요. 이런 관점도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고객과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계속 버티컬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꾸준히 서비스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렇게 패션 플랫폼의 시장 흐름 그리고 이 분야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의 재무제표까지 아주 가볍게 다뤄봤는데요. 적자는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온라인 패션 시장 규모가 50조 원에 달하다 보니까 시장 성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막 온라인 전환에 나선 전통 패션 기업들, 이커머스 기업들도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패션 시장의 영역 다툼은 올해도 한껏 가열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패션, 오늘은 패션 플랫폼 성장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로 쓰시는 패션 앱은 어떤 건가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로 그 패션 앱을 쓰시는지도 저는 무척 궁금해요. 그래서 이번 주제를 듣고 더 궁금한 게 생기셨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패션 산업 그리고 유통 비즈니스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보따리 풀어볼 테니까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봄 패션 쇼핑 언박싱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